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360도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실제 제가 이제 작업 나가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카메라 한 대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이제 지나고 보면은 이제 동영상 편집하면서 보면은 제가 못 보던 부분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도 저한테는 많은 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컨테이너를 상차해 주러 왔는데 제가 미리 와서 이 컨테이너를 지금 들고 있죠. 원래 제 지게차 자리에 이 컨테이너가 있었고 이걸 떠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예, 하물차만 오면은 되겠죠. 지금 보면은 뒤쪽으로 돌려보시면은 저 팝업 팝업이 보이시죠? 팝업 바로 앞에 있던 요 자리가 컨테이너가 있던 자리에요. 팝업 바로 앞에까지 자국이 있죠. 근데 지게차가 뒤로 갈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들고 있고 화물차가 후진으로 들어오면은 가장 좋은 그림이죠. 또 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후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기서 이제 후진으로 꺾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 설사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도 이 컨테이너를 들고 그쪽을 꺾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게 전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저한테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 저 화물차가 여길 통과하려면은 제가 컨테이너를 화물차 높이보다 높이 들어줘야 되는데 높이 들어줄 경우 위에 전기줄이 지나가죠? 전기줄에 지게차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줄 끊어먹으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제가 후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들어오면은 이제 기사님이 내리셔갖고 신호를 해주면은 저는 그 신호에 맞춰서 뒤로 후진을 할 거예요. 지금 높이 들고선 여길 절대 못 빠져나가요. 저 위에 보시면은 전기줄 보이죠? 전기줄이 저 시래기에 답니다. 시래기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시래기에 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화물차 사장님하고 의논을 해갖고 제가 후진을 하도록 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좀 봐줘야 돼요. 누군가가 제가 컨테이너 안 보이는 곳까지 카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화물차 사장님 오시고 있죠.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저 뒤에까지 후진할 겁니다. 화물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저 팝업 뒤로 이제 컨테이너 좀 내려서 후진해야 돼요. 좀 내리고 있죠. 내려야지만 저 전기줄이 안 걸리겠죠. 이대로 이제 후진을 해갖고 화물차가 지나갈 때까지 후진할 겁니다. 신호 줄 때까지 후진을 하는 거예요. 팝업만 안 넘어가면 되겠죠 뭐. 그러나 설사 또 팝업을 좀 넘어간다고 쳐도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안 넘어가고 무사히 끝났죠. 자, 이제 화물차가 지나가면은 제가 다시 앞으로 전진해서 컨테이너를 높이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물차가 다시 후진하면 되겠죠.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화물차가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보이고 있죠? 저렇게 화물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제가 이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전에 전기줄이 안 걸리게 앞으로 나가줘야죠.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간 다음에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나가야지 이따가 제가 빠져나올 때도 편리하겠죠. 이제 높이 들어주죠. 높이 들어주면은 화물차가 후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화물차 후진을 하고 있죠. 뭐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은요 간단하죠. 그러나 이제 제 뒤쪽 현재 지게차가 밟고 있는 땅이 부실한 곳이에요. 컨테이너가 놓여졌던 곳은 일단은 다져지지 않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곳에서 조향축 뒷바퀴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지게차가 빠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지게차는 이 상태에서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많이. 일단 이제 옆 밑에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봐주는 사람에 따라서 센터를 마치고선 다시 이제 한쪽을 밀어주면 되죠. 덜 들어간 쪽을 밀어주면 돼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위치에 놓도록 합니다. 저 왼쪽이 더 들어가라는 신호였어요. 이렇게 놓고 일단 발을 뺍니다. 발을 빼고 밀어야 될 곳, 당겨야 될 곳을 이제 확인해 봐야죠. 뒤에 보시면은 뒤에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지게발은 길고 그만큼 다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지게발이. 그러니까 한참 나와야 돼요. 자, 2300이기 때문에 2.3m가 나와야 돼요. 자, 이제 나왔죠? 나왔고 뒤쪽을 보시면은 아직 파박까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어줬죠? 실어줬는데 현재 앞에 쪽을 더 밀어줘야 돼요. 이때 지게차는 가만히 있고 화물차가 후진해주는 게 맞아요. 지게차가 저쪽까지 이동을 하려면은 요 제자리로 여기서 많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게차는 가만히 있고 화물차가 후진을 하면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지게발 위치에 들어오면 스톱을 시키고 조금만 밀어주면 되죠. 네, 이런 거 밀 때도 평지에서 밀 때랑 지금 지게발 뒤쪽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잘못하면 지게차가 악셀을 밟는 순간 팍 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천천히 밀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무사히 작업이 다 끝났죠. 이제 차가 완전히 빠져준 다음에 제가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이날 제가 가는 곳마다 저 비구름이 쫓아다녀갖고선 이날 요거 끝나고 퇴근을 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계속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저 밑을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렇게 한 군데만 뭉쳐서 구름이 쏟아진다는 거. 이제 그 여파로 지금 이제 이것도 비가 한 방울씩 내리기 시작했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컨테이너 상차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할수록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지게차는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